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5회차 정혜빈입니다. 오늘은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15년 5월호 26페이지 부설거사 개송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먼저 부설거사의 팔죽시 한 편 더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차죽, 피죽, 화거죽.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는 대로. 풍타지죽, 랑타죽.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죽죽 반반 생차죽.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생기는 대로. 시시비비 간피죽. 오르면 오른 대로, 그르면 그른 대로. 시정매매 세월죽. 시장 물건 사고 파는 것은 시세대로. 만사부려 오심죽. 세상일 모두 다 내 맘대로 안 되지만 연년연세 과연죽. 그렇고 그런 세상사 세월 가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인연따라 걸림없이 살라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부설거사 개송을 보면 금은 옥백 적사구 처자곤속 사묘죽 만반재산 장불거 유유선악 업수신 좋다는 금은 보하 산같이 쌓아놓고 분신인 처자권속 삼대를 길렀건만 북망산 찾아갈 때는 모두 다 돌아서고 마음 닮은 업보딸이 홀로 따라오네.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귀와 영화는 아침 이슬이고 명예와 재물은 저녁 연기와도 같네. 세상은 모두가 공하여 부귀빈천 높고 낮음의 이치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 조각의 구름과 같이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자신의 몸과 입과 뜻으로 만든 업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저희 스님께서는 이미 오랫동안 매월 50여 군데의 교도소에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책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무심코 받은 한 권의 책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양식이 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따뜻한 마음 가득 담아 부르시설이나 교도소, 군 장병들을 위해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책을 한 권이라도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 주시면 어떨까요? 공덕 짓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 지녀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인간은 꿈이나 욕망을 추구하며 산다의 내용을 보면 어느 종교인들은 천국과 극락 정토가 미래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의 고통을 위로받기도 한다지요. 부처님이나 옛 조사선인들은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요 여기라고 했습니다. 유식학에서도 이르기를 삼계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이라고 했으나 유심이든 유식이든 결국 사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사들은 마음에 사념이 일지 않는 것을 일러
무심이라 했고, 무념이라 했고, 무주라 했습니다. 아함의 말을 빌리면 그것이 바로 무아요, 무아소가 되고, 아비담의 말을 빌리면 인공이요, 법공이 된다고 하였지요. 아무리 시간을 연금으로 주더라도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채우려 할수록 채울 것이 많아지며, 채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치를 전하는 것이 중생제도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세상 만사는 사람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하죠. 항상 버리고 비우는 삶으로 날마다 여여한 날 이어가시길 기원드리며, 바른불법, 바른진리, SIB 불교 교육방송 ARS 060-700-2037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5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